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보시철도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 북구청, 경찰서, 한전, 세무서, 근로복지공단까지 6개의 관공서 밀집점 위치해 임대업하기 좋은 건물입니다. 임대업은 물론이며 인근 아파트 세대수만 약 6,000세대 밀집단지라 주변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건물 전면이 상당히 넓어요. 대지 100평이 넘는 건물도 이 정도 전면 나오기가 힘든데 건물 입문이 참 잘 빠진 것 같고요. 주변은 여기 바로 길 건너면 바로 관공서예요. 제가 건물 내부 먼저 보여드리고 내용 설명드리면서 도로면으로 한번 나가서 보여봐 드릴게요. 자, 건물 1층은 필로티 우조입니다. 주차장은 건물 기준으로 좌측으로 두 대 주차 넉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도 문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기준으로는 6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쪽에는 관공서 다니는 직장인 분들, 인근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차량 없이 뭐 걸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주차는 크게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주민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건물 1층 천장 상태도 보면 아주 깨끗해요. 이게 준공 난 지 2016년도 준공이 났는 건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원룸이 하나 이제 비어 있어요. 그 호실, 원룸도 사이즈가 잘 빠져 있으니까 그 호실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주인분은 현재 건물에 거주를 하지 않고 직접 시간이 나갈 때마다 오셔가지고 관리하고 청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도 건물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분이 건물에 거주하시다가 거처를 옮기신 것 같아요. 자, 우선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인데요. 3층으로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3층입니다. 2, 3층 각 층마다 5개 호실입니다. 3룸 하나와 나머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네 특성상 이런 가구 배치를 참 잘 해두셨어요. 주변에 보면 노원공단, 성공단도 인접해 있고 관공서들이 많죠. 그래서 공단은 대부분 살림 가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3룸 구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원룸 구조입니다. 제가 먼저 보고 왔는데 원룸 구조가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 주방과 현관이 연결되는 이 공간이 참 넓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주방 쪽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구조를 참 선호를 하거든요. 딱 들어와서 느껴지는 것부터 일단은 합격입니다. 합격.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다양한 옵션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일단 TV와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베란다 쪽에 세탁기 있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구조가 전체적으로 참 잘 빠졌습니다. 방은 이렇게 사이즈가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방에도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창문이 하나 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임대는 금방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입지이니까 공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가 볼게요. 본 건물은 1호 라인은 전부 다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모두 1호 라인은 3룸 방 두 개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가 4층인데 주인세대, 4층에는 주인세대고 2층, 3층에는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일 위에는 옥상인데요. 좌측 옥상과 우측 옥상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좌측에는 크게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옥상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이렇게 옥상 구조가 이렇게 빠져 있고 이쪽은 이제 주인세대 위쪽인데요. 이쪽 옥상이 그나마 좀 넓게 빠져 있어요. 옥상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쪽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옥상에 올라와서 보면 바로 앞에 아파트가 하나 보입니다. 저게 북구청 푸르지오 아파트 약 500세대 정도 되죠. 그리고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3호선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북구청역 도시철도 3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 건물 뒤편으로는 각종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이마트와 극장 등 주 메인 상권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자녀,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현재 입지도 참 괜찮은데요. 대구 일중과 달산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고 뒤쪽에 오봉산이 있어요. 오봉산 바로 밑쪽에는 침산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상당히 가까이 있는 입지입니다. 여가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편하게 살면서 오봉산 운동삼아 다니기도 좋은 입지이고요. 주변 실질적으로 실거주자에게는 참 좋은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 3룸 3개, 주인 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284제곱미터, 건물은 468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85.9평, 건물 142평입니다. 2016년 5월 1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 5천, 대출은 현재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말소는 하지 않은 상태고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은 9,5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900만원입니다. 인수가격은 10억 4,600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06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459만원 현재 나오는 건물이고요. 대출 부분, 나는 추가 대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제가 토탈 5억 정도 잡아볼게요. 5억 정도 잡으면 인수가격은 6억 4,100만원에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256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이 도로변 앞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도로변 바로 길 건너편, 아니 바로 뒤쪽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보이고요. 길 건너편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낮은 건물들은 전부 다 관공서예요. 북구청을 시작해서 도서관, 경찰서, 그리고 한전, 한국전력공사죠. 그리고 국세청, 세무서 등까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있는 종사자만 해도 이런 다가구 임대 임차인들은 꽉 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뒤편에 오피스텔 있는데 이런 원룸 살겠어요 하실 텐데 전부 다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인 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세요. 물론 오피스텔이 좋은데 오피스텔과 다가구 원룸을 비교놓고 보면 임대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관리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엄청 비싸이기 때문에 혼자 좀 살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 안 사려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가구에 거주를 하시니까 충분히 임대 걱정, 공실률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보로 충분히 이제 도시철도 3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요. 건물 바로 뒤편에는 오봉산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신천대로도 이용하기 가까운 입지이니까 실거주자에게도 딱 맞는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건물입니다. 추가 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매매 가격 절충을 통해서 인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봐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